예, 14.2 implementation입니다. 지네릭이 implementation 되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걸 볼 거예요. 자, struct s가 되고 얘는 concrete type이고 얘는 generic value 해서 generic struct입니다. 두 종류의 struct가 있어요. concrete value 가진 concrete type의 struct와 그리고 generic type의 struct 그 두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얘들을 implement를 하는데 먼저 S를 임플멘트 하는 것은 별 여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지네릭 벨 얘를 임플멘테이션 하는 거예요. T값이 F32인 경우를 임플멘테이션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T값이 S인 경우 콘크리트 타입이죠? S인 경우를 임플멘트 할 때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특정하는 거예요. F32 타입을 특정하고 그리고 S 타입을 특정하는 거예요. 요 두 타입이 아니고 다른 모든 타입들을 이 두 타입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타입 데이터 타입에 다 적용되는 그러한 메소드를 임플멘트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먼저 impl 다음에 T라고 적고 그리고 generic value 다음에 또 T를 적고 그래서 두 번을 적어야 돼요. 그렇죠? 이렇게 두 번을 적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메소드가 되고 그죠? 얘는 어떻게 되나요? 얘 임플멘테이션은 오직 F32 타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임플멘테이션이고 얘는 오직 S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임플멘테이션이고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T가 generic value라는 말 앞에 T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.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없으면은 요 T만 있으면은 요 T만 있는 경우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서로 모순 마찰을 일으키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표출합니다. 자, 그래서 밑에 예제가 또 하나 있어요. 예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struct 해서 bell concrete type이죠. concrete type. 다음에 얘는 generic type. generic struct type이에요. 그래서 얘를 implement한 건 이렇게 implement를 했고, 그죠? 그리고 얘를 implement하는 것이 이렇게 implement 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. 여기 들어가는 것이 i32든 f64든 뭐 스트링이든 뭐 str이든 뭐든 간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실제 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고 또 두 번째 인스턴스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. 이렇게 만들면은 이때 t가 i32가 들어간 거예요. 그죠?